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해판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신이 말하는 대로 목숨을 걸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게임. 신이 말하는 대로 영화를 모티브로 만든 공포게임. 옛날에 했었죠? 근데 그 게임이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게임의 엔딩을 보고 싶다고 저에게 제보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 게임의 공략을 찾아봤고 공략을 드디어 찾았습니다. 오늘은 엔딩을 보는 방송! 빠밤. 어 뭐야, 게임이 좀 바뀌었다. 뭐지? 나 왜 바로 죽어? 에? 아니 뛰는 키가 없잖아요! 일단 이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이 부적 6개를 모으는 게임이거든요? 야 어떻게 먹냐? 잠깐만 잠깐만 왜 안 먹어지지? 뭐야 아 Q가 먹는 거구나. 아 잠깐 맵이 좀 바뀌었는데? 저번에 이런 맵이 없었거든요? 뭐야 맵이 왜 바뀌었지? 뭐야 이 맵은 또 뭐야? 아 이게 나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된다니까요. 님들도 혹시 그러신가요? 아 나도 모르게 숨 참게 되네. 아 잠깐만 몇 개를 모아야 되는지 지금 안 보여. 맵이 잘려가지고 잠깐만 내가 실행을 잘못했나? 잠깐만요. 아 해상도가 잘려 있었었네요. 제가 실행할 때 해상도를 작게 했었나봐요. 오케이 이제 드디어 보이는구만. 6개를 모아야 돼. 오케이 하나 먹었고 좋아 다섯 개. 이게 방 하나당 하나씩 먹을 게 있었거든요 저번에는. 여기 왠지 제 느낌으로는 이런 끝쪽 있죠? 맞지? 오케이 먹고 4개. 아까 여기 방이 없었죠? 여기 방이 없었어. 없는 방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.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 한 개가 이 집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야 돼. 그리고 맵 밖을 나가야 난 못 지나간다. 그러니까 맵 밖을 어떻게 나가. 이것까지 공략을 보지 못했어요. 죄송해요. 아 체장! 다루마 옆에 열쇠가 있었다고. 다루마가 뭐야? 이 노트를 다 봐야지만 저 문이 열리는 거 아닐까? 어 나갔다! 아니 문으로 못 나가는데 창문으로 나갈 수 있네? 큰일 다시 못 들어감. 어떡함? 어 들어옴. 나이스 이거야. 좋아 이제 깹니다. 좋았어 좋았어. 좋아 하나 남았습니다. 이때 밖으로 나가야 돼. 그리고 저주받은 나무를 찾아야 돼요. 저주받은 나무는 이 근처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예요. 그럼 저거겠죠? 와 이게 밖에까지 나와야지 엔딩을 볼 수 있는 거였어. 가자. 이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야. 이 가지부터 이상하게 생겼잖아요. 그럼 그 밑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! 다 먹었다 엔딩! 아니네? 뭐야? 버전이 다른가 봐.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죠? 어 내가 본 공략에선 여기서 끝나던데? 돌아가야 된다고요? 플레를 터치해야 된다고요? 영화에서도 다루마를 터치해야지 된다고? 제발. 아! 이거라매 이 나쁜 것들아. 거짓말쟁이. 호쟁이들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호쟁이라는 거 사과하라고? 미안해. 그건 좀 스크랬지? 이거 공책을 다 먹어야 되나 봐. 얘 공책이 약간 뭔가 알려주는 그런 건가 봐. 자, 공책 다 모아 볼게요. 아 무슨 공책까지 모아야 돼. 일기가 여기 나갈 수 있는 뭐 방법을 알려주나봐요. 아니 그리고 얘는 왜 손전등 밑에만 비추는 거야. 이 멍청한 놈은 위에 좀 비춰주지. 손전등 지금까지 켜져 있었던 거네 이거. 잠깐만 근데 공책이 몇 개야? 큰일 났는데 공책이 몇 개인지 몰라. A few moments later. 좋아 공책까지 다 먹었거든요? 제발 아니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. 이 저주받은 나무 앞에서 움직여보라고? 날 지켜줄라나? 설마 날 지켜주나요? 저 지켜주세요 저주받은 나무! 아니 아! 공략에서는 그냥 6개를 다 모으면 바로 끝나. 노트도 6개 모아야 되는 건가 봐 그러면. 이게 내 생각인 말입니다. 제가 맵을 뚫어서 갔잖아요. 그래서 엔딩을 못 보는 것 같아. 이게 맵을 뚫는 게 아니라 현관 버스를 공책을 다 모으고 이 문을 클릭한 다음에 그걸로 나가는 것 같은데? 아 이거 문을 어떻게 열지? 자 공략 영상 보니까 일부러 걸린 다음에 먹더라고요. 걸린 다음에 한번 먹어보자. 아 나는 왜 안 되냐고. 다른 사람은 되는데. 자 이 부적을 다 모으고 쓰는 키가 T인가봐요. T! 아 이거였어! 아씨 일본어를 모르니까 T를 넣어야 되는지 몰랐네. 아니 저주받은 나무가 밝아졌어. 저주가 풀린 거 아닐까? 아니 뭐야 쟤 이제 못 움직이네. 아하하하
멍청한 녀석! 드디어 못 움직이는구만. 아, 드디어 저 녀석을 봉인해버렸습니다, 제가. 아, 드디어 엔딩 봤다. 이렇게 쉬운 걸 이제 엔딩을 보다니. 어쨌든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또둔, 또둔. 바이.